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추석 전에 증시는 잘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에서는 P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8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하며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2%선을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야 이거 다시 또 인플레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또다시 사라졌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2,000명가량 늘긴 했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아 시장은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 지표가 무난하게 소화되고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전반적인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우리나라도 깔끔한 모습을 나타냈네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입니다. 과연 빅컷일까요? 베이비컷일까요? 그리고 또 시장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3월에는 드디어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멈춰 있었죠. 그 공매도가 곧 재개가 된다고 하고요. 내년 3월 제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개한다는 금융위원장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재개의 이유는 많겠죠.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게 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공매도 재개라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외국인이랑 기간만 돈 벌어서 나가는 게 공매도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공매도가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에게 이것저것 수정해서 제대로 우리에게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81,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13만원짜리 어디 갔나요? BNK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2,000원에서 81,000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그나마 가장 양심적인 목표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목표가를 낮춘 이유가 뭔가? 글로벌 소비 경기가 부진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AI 서버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며 하이닉스한테 확실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다가 삼전이 이렇게 됐는지 많이 충격적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일단은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끝나는 모습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저점 매수를 나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오르는 기업을 사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일단은 다른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식이 저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뭘까요?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주식 사는 것만큼 강력한 신호는 없겠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대주주가 매도하면은 그거는 고점의 신호로 우리가 알고 있고 엔비디아도 그랬습니다. 젠슨 황이 열심히 팔기 시작하자 결국은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자사주 매입하는 애들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종희 부회장, 노태문 사장 등이 수억씩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사장단이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은 한 2개월 정도는 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그 이후부터는 진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도 대표가 1억 넘게 자사주를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와 하이닉스, 현대차 등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LNF가 좀 눈이 가더라고요. LNF 허재용 이사회 의장이 10억 규모로 장내 매수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요 친구들 저점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주봉으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야, 진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분명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은 네카오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맵이 나온 거겠죠. 이렇게 쭉 올라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최근 들어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자사주 맵이 나왔고 그리고 LNF도 2차전지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 나온다는 거, 그 회사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제 이 정도면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한 1년 2년 보고 사면은 손해는 안 보지 않겠냐 이러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화장품주 흐름이 좋습니다. 올해 2분기 같이 좋았던 반도체와 전력설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은 차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9월 들어서 상위에 랭크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실리콘2 요 세 가지가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전체 흐름을 보려면 실리콘 2를 우선적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121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화장품은 계속 살아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화장품주 흐름이 좋은데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이런 호재가 나오나요? 어제 저녁 현대차와 미국 GM이 승용 상용차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판매 실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 3위, GM은 6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두 고래가 협력하면서 기대감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회사는 승용 상용 차량, 그 다음에 내연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한다고 하며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도 같이 협력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자회사는 현대차, 기아도 좋았지만 현대차 부품 관련주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부품 전기차 세액 공제 금지. 미국 하원에서 또다시 중국한테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터리 부품의 50%가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산 사람은 최대 1천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이쪽에 관련된 기업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엄청난 호재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통과될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네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인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인 만큼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 기름들 흐름 아시나요? 우리도 요즘 주시장이 별로라 기분이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진짜 별로인 나라는 바로 옆나라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CSI 300 지수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 플러스 올해도 7% 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조봉을 보시면 매우 끔찍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며 부동산도 고점 대비 -30% 박살이 난 상태이며 디플레이션 전망까지 나타나면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투자라도 막 여기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다 보니 중국에다가 투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금값 또 사상 최고가야. 금 가격이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만큼 금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값이 이렇게 오르자 엘컴텍, ITC 등 금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밸류업 관련 이야기가 오늘 나오면서 또다시 밸류업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먹고 자고 쉬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행복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 다음에 KRX 코리아 밸류업 TR 지수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밸류업 지수면 지수지 이 두 개가 나온 이유가 뭐야? 그나저나 TR이 뭐야? 하고 봤더니 분배급 지급 방식에 따라 TR과 PR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PR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로 분배금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배당이 나올 때마다 바로 우리한테 그냥 주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그 반대로 TR은 뭔가 편입 종목에서 나오는 분배금, 그 배당금을 모아서 다시 그 주식에다가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그 지수를 바로 TR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를 한다면 굳이 우리가 뭐 배당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TR 방식,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그러한 방식도 인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지수가 나오면 ETF도 나오겠죠.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될 때쯤 그때쯤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당장 다음 달에 출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오늘 밸류업 관련주가 예상외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조선주가 올라갑니다. 최근 조선주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죠. 왼쪽에 보이는 H2 현대 미포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다시 또 8%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 하락한 이유가 뭔가? 환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환차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등이 작용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조선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실적 개선에 대한 방향성 그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신조 성과 지수 오름세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대형 조선사의 흡수합병도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며 이들이 저가 수주에 나섰다면 성과는 상승하지 못했을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차의 효과가 줄어든다 이런 걱정이 나왔지만 앞으로 환율 흐름은 우리가 알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 그거는 외부 요인이고 그냥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그러니까 신조성과 지수가 오르는지, 실적 개선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었는지, 그거를 확인했더니, 그거는 여전히 좋은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러한 증권사 분석 때문인지 오늘 조선주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홍삼, 당근에서 팔아요. 경기시기에 중고 거래가 가능해지고 나서 첫 명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근에서 관련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중고 거래는 실온 보관이 가능한 미개봉 상품에 한해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중고 거래다 보니까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거래하실 때 이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저렴하겠죠. 유명한 뭐 정관장 이러한 제품은 약30% 할인의 가격에 현재 막 당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시중가보다 80% 90% 싼 떠오리 제품도 막 존재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뭐 이러한 경기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그뭐 명절 선물 같은 게 필요하다면은 당근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끼리 또 혹시나 스팸 같은 거 싸게 팔면은 당근에서 사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추석 연휴에 태풍이 상하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13호 태풍 버빙카는 현재 강도는 중이라고 하는데 점차 풍속이 빨라지며 강으로 격상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경로가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서해나 남해 일부 지역은 높은 파도가 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AI가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추론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 O1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O1은 오늘부터 챗GPT에 탑재되어 유료 사용자들에게 체험판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뭐가 다른가? 바로 수학 및 코딩 질문을 포함해 복잡한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챗GPT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 뭔가를 물어보면은 관련 자료를 찾아와서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각은 따로 없고 어디서 그냥 긁어오는 속도가 좀 빠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추론이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론 능력이 있어야 풀수 있는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 문제로 비교하면은 챗GPT의 정답률은 13%밖에 안 됐는데 O1은 83%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죠.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외국 뭐 에어비앤비나 그런 거 사용했을 때 평가가 정말 나쁠 때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인 절대 가지 마세요. 바퀴벌레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놓으면 한국인은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번역기에 돌린다고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O1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런 구도 요 녀석이 다 추론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 혹시나 한국인들 이상한 데 가서 생돈 날리지 말라고 이러한 리뷰를 달았던 한국인들의 정은 챗GPT한테 저지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였죠.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분쟁이 뛰어들었습니다. 개미분들이 진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경영권 분쟁이죠. 그 상대는 바로 고려아연이라고 하는데요. 자, MBK는 영풍 측과 손을 잡았고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되 주도권은 MBK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MBK는 지분 약 14.6%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매수 가격은 주당 66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풍 정밀에 대해서도 약 43%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고 매수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고려한 측은 당연히 약탈적 M&A다라고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공개 매수가는 또다시 올라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추석 동안 기름들 푹 쉬시고요. 저 길에 또 중간중간 돌아와서 기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 경제 소식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